안녕하세요, 시엔틀입니다.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이 주로 쓰는 헤드셋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키보드, 마우스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했으나 워낙에 스폰 영향도 크고 자주 바뀌는 장비라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나누지 않고 여태 가장 많이 보였던 헤드셋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사의 크라켄 프로 V2입니다. 현재 레이저 스폰인 SK텔레콤 T1, KT 롤스터, 아프리카 프릭스 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헤드셋입니다. 이전 크라켄 프로의 두 번째 버전으로 바디가 알루미늄 재질로 바뀌었고 유닛 부분의 쿠션이 더 두꺼워지고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버전인 크라켄 프로 역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사의 티아멧입니다. 선수들에게서 볼 수 있는 티아멧은 2.2 버전이고 7.1 채널 티아멧은 생긴 게 좀 복잡합니다. 역시 레이저 스폰을 받는 게임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티아멧은 단종된 상태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젠하이저사의 게임 1입니다. 아마 전 락스 타이거즈, 그러니까 G 타이거즈 선수들이 롤챔스에서 가장 처음 사용했던 헤드셋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보고 뭐지? 저렴저렴한 새 제품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응 아니야, 젠하이저의 이름값인지 아니면 그만큼의 값을 하는지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네 번째는 로지텍사의 G230 그리고 G430입니다. 예전 CJ 엔투스로 거슬러 올라가 로지텍 스폰을 받던 게임팀에서 사용한 헤드셋이죠. G230과 430의 차이는 5.1 채널, 7.1 채널로 채널 차이입니다. 그로 인해 가격 차이도 꽤 났었습니다. 현재는 출시된 지 오래돼서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품으로 G130이 있는데 평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선수가 두 명뿐이 보이지 않네요. 뭐 예전 크릴템 해설이 선수 시절에 목에 걸고 쓰긴 했다만, 여담으로 저 역시 G230은 2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닛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귀는 정말 편안합니다. 다섯 번째로 삼성사의 SHS-260W 그리고 SHS-100V입니다. PC방에서 자주 보이는 저렴이 3대장이랄까요? 저는 귀가 큰 편으로서 부처기 같은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쿠션이 거의 없고 유닛이 크지 않으면 귀가 너무 아파서 1시간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 돈을 조금 더 써서 다른 걸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스틸 시리즈사의 시베리아입니다. 현재 네이밍이 너무 많아서 200, 그리고 350 등 많습니다. 근데 기본형이냐, LED를 지원하느냐, RGB LED를 지원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헤어밴드 부분이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재질이 아니라 유연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평을 본 적이 없는 제품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사려다가 가격 압박이 좀 세서 포기한 제품입니다. 사실 스틸 시리즈 상위 헤드셋들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이쁩니다. 역시 자본주의란.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이 주로 사용하는 헤드셋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자주 바뀌는 장비라서 소개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신 몇 분들이 헤드셋을 궁금해하시고 또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포괄적으로나마 헤드셋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그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엄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